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드가 케이시의 삶의 10가지 해답입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저자는 따로 있는데 이게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을 바탕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에드가 케이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어린 시절은 그 시절의 소년들처럼 단순하고 평범한 것이었다. 그러나 간혹 그의 비범한 능력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4살 때 사고로 죽은 할아버지의 환영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조금 더 나아가, 교과서를 머리에 베고 자면 그 내용 전부가 저절로 암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젊은 에드가 케이시가 숲에서 홀로 성서를 읽고 있던 중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그의 기도가 응답받으리라는 말을 그런 하는 환영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몹시 놀란 상태였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 특히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이 바람은 에드가 케이시의 삶을 통해 줄곧 지속되어 온 소망이었다. 그의 특별한 능력이 처음으로 치유에 이용된 것은 그가 우연히 공에 맞고 난 다음이었다. 공에 맞은 충격으로 인해 그는 하루 종일 이상하게 행동했었다. 마침내 침대에 드러눕게 된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부모에게 설명했다. 부모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케이시는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났는데 그는 자신이 공에 맞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23살 생일을 맞기 직전, 에드가 케이시는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다. 1년 이상 그는 목이 쉰 듯한 휘파람 소리 외에는 어떤 말도 할수 없었다. 그 지역의 여러 의사들이 그를 고쳐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알 레인이라는 체면 치료와 전골 요법에 대한 통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케이시를 자기 체면 상태로 유도하면서 치료의 돌파구가 열렸다. 자기 체면 상태에 들어간 게드가는 정상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말했다. 그는 목의 이상이 암시를 통해 제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레이는 적당한 암시를 걸었고, 그 이후 암시에서 깨어난 에드가 케이시는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렇게 리딩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에 따르면 의식적 마음은 물질적 육체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오직 무의식적 마음만이 물질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상의 제한적 존재의 한계를 초월하려는 사심이 없고, 건설적인 의지를 지녀야만 한다. 또 우리는 우주의 단일성에 녹아들고자 하는 동시에 우주의 보편성과 조화되고자 하는 절대적 소망을 가져야만 한다. 이 보편성이야말로 케이시가 말하는 신의 개념인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신의 일부이며 다시 신과 하나가 될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며 무한한 근원의 힘에 의지하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 힘에 조화시켜야 한다. 조물주의자 창조주인 신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부모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지니고 있다. 피조물에 대한 신의 사랑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 더구나 우주적 사랑은 모든 의식의 핵심 속에 변함없이 존재한다. 반면 우리는 신에 대해서만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형태로 신의 사랑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자식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케이시의 신념 기본은 두 가지다. 신은 유일하며 또한 신은 사랑이다. 내가 케이시와 아들러의 책들에서 읽은 것과 고대에 관한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신은 우주라는 배의 선장이며 몸소 키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에게 운전을 맡기고
편히 지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이 같은 단순한 상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신의 의지와 우주의 힘에 완전히 내맡겨야 하며 협력자와 동료로서 신과 함께 해야 한다는 에드가 케이시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운 다음 꼭 죄는 옷을 느슨하게 하고 요가의 방법에 따라 심호흡을 하라고 에드가 케이시는 제안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육체적 의식을 느슨하게 하여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우주의식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타인에게 품고 있는 원한과 불친절한 생각들을 멀리 쫓아내게 된다. 자아가 신의 의지에 완전히 복종하는 데 유리하도록 이기적 욕망은 버려진다. 케이시는 신은 우리가 부르면 바로 응답하기 위해서 언제나 가까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는 내부에서 창조력이 솟아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서 제거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을 실행하는데 선언이나 기도가 도움이 된다. 우리는 스스로 지구에 태어나게 됨으로써 신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고 이제 우리의 임무는 애초에 우리가 분리되어 나왔던 신, 창조력과 다시 결합하는 것이다. 완전한 법칙이란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태초에 주어진 창조주와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구에 머무는 동안 창조주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리딩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차원에서 경험을 쌓게 된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영혼의 발전을 위한 영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 그리고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움은 우리가 실천하는 인내와 관용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도록 하는 것이라고 케이시는 암시한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안에서 현존하는 신과 마주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신의 모범으로 비춰질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을 깨우쳐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적 경험에 부여된 목적을 완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창조력에 좀 더 조화되도록 돕는 것은 그렇지 않다면 역설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이나 많은 경험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영혼의 활동이 자기 발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비이기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과 그 삶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은 힘겨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위대한 성취와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혼이라는 과일 나무에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 나무가 자라도록 우리가 걱정하거나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자각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충만하고 균형 잡힌 존재가 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게 될 보상은 우리 영혼이 창조주인 신과 재결합하는 것이다. 영혼은 자신의 발전을 서두르기 위해 지상에 체류하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기를 갈망한다. 아마도 영혼은 환생의 사이클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사이클을 앞당기기 위해 자진해서 지상의 고통에 뛰어드는 것 같다. 우리는 다시 지구로 돌아와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이 주어졌을 때 케이시는 가능한 단 하나의 충고를 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다시 지구로 돌아올 필요가 없을 겁니다.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평온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의 의지를 신의 의지에 조화시켜야 된다는 케이시의 안내는 우리가 주변 세상의 혼돈으로 인해 현기증을 느끼고 있을 때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세상의 힘에 의해 폭풍 속의 종이컵처럼 내던진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과거보다 더 한층 내적 수단에 의지하게끔 내몰리게 된다. 케이시의 중요한 원리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창조력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무제한의 에너지와 체력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원천을 가지게 된다. 우리 대부분은 특별한 기도문의 충고에 익숙하다. 에드가 케이시는 세상을 더 평화로운 상태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 내부의 평화를 얻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진정한 내적 평화를 얻은 다음에야 다른 사람에게 평화의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인생을 평화와 조화와 함께 여는 전체로 여십시오. 생존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즉, 죽음과 삶은 하나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암시를 재확인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이상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것이며 각 개인의 목표가 내부의 신성함에 일치되어야 하고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자신을 창조력과 조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케이시는 이런 식으로 말한다. 당신이 신의 법칙과 조화롭게 산다면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신의 법칙에 순응해서 살면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사람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당신이 가족의 일원이듯이 도시의 시민이고 국가의 국민이며 우주의 일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먼저 영적 측면에서 당신의 이상을 파악하십시오. 당신의 성향에 맞는 이상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 이상을 알고 그것을 일에 적용할 때 당신은 행복하고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최상의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은 세상에 비친 신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항상 자신의 영적 이상에 충실하라고 케이시는 말한다. 영적 이상은 우리를 안정되게 고정시켜주는 다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혼란스럽고 위협적이라도 자신의 이상에 충실해야 한다. 심지어 물질적 보상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도 이상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다. 평화와 조화를 얻는데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른 삶 속에서 그것들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양심을 거스릴 수 없으며 자기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케이시가 주장한 기본적인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우리 각자는 창조력이 현상계에서 물질적 형태로 구현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역시 신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바로 창조주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하찮게 대접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을 그렇게 대접한다는 의미이다. 케이시는 그럴 경우에 우리의 양심은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창조주를 사랑해야 하며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케이시는 우리가 예수의 형제 자매이며 모두가 진정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가 날마다 행했던 것처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곳에서 친절을 보이십시오. 저곳에서는 온화함을 보여주십시오. 비틀거리는 사람에게 가혹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본보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에게 온화하게 말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신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와 형제애를 구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평화롭고 싶다면 먼저 타인을 평화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친절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만일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K씨는 사랑스러운 사람뿐만 아니라 적이나 우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캐시가 말한 것의 또 다른 예이다. 상대의 적의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다른 쪽의 뺨을 대준다는 것은 항상 모험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그가 화가 난 것은 우리가 신의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자각으로부터 얻은 내적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될 세상의 선의를 축적해 가는 것도 포함된다. 다음은 어떻게 최상의 건강과 최고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K씨의 의학적 가르침은 모두가 중심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첫 번째 질문에서 배운 것, 우리에게 친숙하게 들린다. 영혼은 생명이며 마음은 건축가이고 육체는 그 결과이다. K씨에게 건강과 치유는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요소를 포함한 것이었다.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분노도 두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분노 자체가 마음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생각이든 말로 하든 몸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나 말은 상한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우리 몸에 나쁜 독소를 발생시킵니다. 자기 자신이나 몸에 대한 태도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K씨는 우리가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경고한다. 태도가 신체의 물리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장병이나 간 질환을 앓게 됩니다. 이웃을 시기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소화 장애나 심장 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힘과 능력은 창조주라는 유일한 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창조주라는 원천으로부터 나온 건강과 에너지가 바르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잘못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실제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치유하는 주체는 환자 자신의 몸과 마음이다. 아,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치유를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물질적 육체에 각각 원자의 힘은 양과 음의 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로 이 힘들이 우리를 물질적 차원으로 데려다 준 것입니다. 그것들은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치는 전기적 성질로 인해 물질계로 편입되거나 물질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힘에 도움이 되는 원자의 진동을 고양시키면 신성한 힘이 물질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파괴적인 힘은 이 진동의 고양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은 창조력을 통해 구현됩니다. 그리고 창조력은 구현된 신입니다. 이 시점부터 자아는 사소한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위, 입장, 시간, 시기, 장소, 이름, 이해력 등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를 연구하고 도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실체는 치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신체 계통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6에서 8컵의 물을 마시라는 등 배설보다는 식이요법을 강조했다. 그리고 적절한 혈액순환과 정상적 신체 상태를 위한 운동과 마사지에 중점을 두었다. 다음은 치매에 대한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이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 질병에 대한 케이시의 권고 중 하나는 알루미늄 그릇으로 요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권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1980년대, 그때 많은 과학자들은 뇌 세포 손상의 원인으로 알루미늄을 지적했다. 그리고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뇌 세포에서 보통보다 많은 수준의 알루미늄이 발견되기에 이르렀다. 심상환은 영혼은 생명이고 마음은 건축가이며 육체는 그 결과이다. 이런 케이시의 확신에서 직접적으로 움튼 것이다. 신체는 그 모양이나 반응에 있어서 영적입니다. 상상 자체가 그런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외적 치료법은 자기 내부에서 행해지는 치유를 돕기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이런 깨달음과 태도가 자신을 통해서 구현되는 무궁한 치유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힘이 자신에게 계속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기도와 명상에 있는 건설적 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기 내부의 진동을 끌어올리십시오. 우리 내부에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치유력은 단 하나의 원천에서 비롯됩니다. 육체가 근심이나 초조함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면 혹은 그 직전에 눈앞에 탁 트인 공터로 나가서 5분에서 10분 동안 그곳을 몇 바퀴 뛰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거닐 때에도 생각은 건설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정신적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리딩에서 한 여성이 건선에 완전한 치료법이 있는지 케이시에게 묻자 그의 대답은 간결하지만 확고했다. 이 병은 대부분 음식 때문에 발병합니다. 치료법은 있습니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기도 필요합니다. 피가노 박사는 바르게 생각하기에 찬성한다. 그의 논문에서 피가노 박사는 케이시의 말을 긍정하면서 다른 의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었다. 리딩에서만이 아니라 현대 과학에서도 환자와 의사의 태도는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된 사실이다. 생각하는 것과 먹는 것이 결합되어 우리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긴장 상태나 극도로 피곤하거나 흥분되었거나 화가 났을 때는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다른 여러 리딩들도 천천히 먹어야 한다는 현명한 식습관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긴장했을 때는 먹지 말라고 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가르침들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가르침들이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니었으며 시대를 앞선 급진적 충고였다. 오늘날 거의 모든 영양학 연구들이 케이시의 소박한 지혜를 재확인하고 있다. 케이시가 추천한 다른 과일들로는 포도, 오렌지, 라임, 파인애플, 그리고 그것들의 즙이 거론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색다른 점이 있다. 케이시는 곡류가 인체에 좋다고 말하면서도 그것들을 감귤들과 같이 먹으면 안 좋다고 했다. 이렇게 곡류와 감귤류를 함께 먹으면 위장의 산도가 해로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귤류 과일만 먹으면 그것이 배설 촉진제 역할을 하지만 곡류와 같이 섭취하면 감귤류 과일은 위장 자체의 소화력을 돕기보다는 위장의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소에 관해서는 케이시는 땅 위에서 자란 것과 땅 밑에서 자란 것을 섞어서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최상의 운동은 매일 30분씩 걷는 것이다. 신체 전반에 대한 자극을 중시해온 케이시는 자연이 건강의 요체로서 운동을 옹호한다. 한 가지 기본 원리는 몸의 특정 부위에만 지나치게 중점을 두지 말라는 그의 경고다. 대신에 우리는 신체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신 운동을 해야만 한다. 케이시는 집 고양이가 잠에서 깨어날 때 그때 하는 기지개와 하품을 운동의 이상적 모델로 매우 중시했다. 우리는 고양이처럼 신체의 잠을 깨움으로써
하루를 시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늘 앉아서 생활하는 우리로서는 하루에 서너 차례 휴식을 하면서 이런 동작을 반복해야 한다. 이것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다. K씨에 따르면 진짜 최상의 운동은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탁 트인 곳에서 걷는 것이다. 이것은 신체 전반의 건강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자극이 중요하다는 그의 주장을 고려할 때 논리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인체의 모든 조직과 기관의 기능이 조화되어야 합니다. 그는 건강에 단지 항생물질을 투여하거나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건강을 완벽한 균형의 상태, 치유란 다시 그런 균형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균형이라는 것이 단지 육체적 차원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모든 삶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균형이란 영적 실제의 반영인 것이다. 맥거레이 박사가 그것을 인용하고 있다. 모든 치유력은 단 하나의 근원적인 힘에서 비롯됩니다.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약을 하고, 심지어 수술을 하는 것조차 창조력 혹은 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 치유력을 가진 몸 안의 힘을 자각하도록 이끌어줍니다. K씨에게 있어서 사랑은 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신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점을 거듭 밝혔다. 실제로 그는 신이 사랑이며 사랑은 신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랑 역시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사랑은 신입니다. 우주 법칙은 이 세 단어로 완성됩니다. 인간은 이 속성을 수행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삶이 완전해지고 생명의 영속성이 실현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창조력의 구체화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케이시는 일을 잘하는 근본은 사랑이라고 말한다. 아마 일터에서 하는 일은 그곳에서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랑의 질을 개선하고 싶다고 말할 때 자주 개인적인 관계, 우정, 가족관계, 연애 등을 염두에 두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먼저 그런 개인적인 관계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살피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일터에서의 사랑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영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시간과 공간 속을 나아갔습니다. 그 드러남은 밀과 옥수수와 인간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존재는 신의 영이 움직인 결과이다. 우리는 영혼 속에 신의 자국, 즉 신성한 사랑의 자국을 간직하고 있다. 일과 사랑과 삶의 어느 분야이든지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행동 중에 신의 사랑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이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창조력과 조화되지 않는 사랑이 없는 그런 목표 말이다. K씨는 경고한다. 만일 그런 목표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가장 내밀한 자아와 상반된 목표를 향해 달리는 꼴이 된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K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실체는 앞으로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최선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을 창조하는 능력이야말로 창조력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자기 방종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케이시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 신이 추상적 신이든 인격화된 신이든 그것을 심상화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나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비록 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람직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말이다. 나도 언젠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비록 의식적으로는 그런 상태를 이상으로 여기긴 하지만 나는 어두운 방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까만 고양이를 찾으려는 맹인이 된 듯한 기분이다. 리딩을 통해서 케이시의 사상들을 추적한 결과 몇 가닥의 빛줄기가 어두운 방을 비추고 나는 약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케이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신의 현현은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다. 뉴 잉글랜드 산자락의 가을 낙엽에도 잠자는 5살배기 아들의 얼굴에도 아이가 갑자기 짓궂은 장난을 시작해도 거기에는 분명히 신이 존재하고 있다. 추측하건대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신의 사랑을 우선하라는 케이시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성서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신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 왜냐하면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주십시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먼저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면 물질적 혹은 이 지상의 차원에서 사랑의 법칙이 구현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상이나 보답을 바라면서 주는 것은 사랑의 법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신의 사랑과 같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데 보상에 대한 기대가 수반되면 타인을 위한 일을 하면서 어떤 단서를 붙인다면 이미 그것은 더 이상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신성한 사랑을 구현하지 못한다. 그리고 창조력의 완전한 권능으로부터 단절된다. 그 최종 결과는 효율적으로 일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게 된다. 케이시는 사랑과 봉사의 경험을 말하면서 거듭 반복해서 기쁨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쁨은 타인에 대해서 봉사할 때 저절로 야기되는 결과이며 봉사의 자동적 보상이다. 그러나 사실은 보상 이상이며 우리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케이시는 우리가 일상을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거듭해서 충고하고 있다. 인생은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슬픔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생활 속에서, 타인과의 사귐에서, 일상 활동 속에서 항상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쁨과 행복이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케이시는 자주 기쁨과 유머를 강조했으며 의기소침한 태도를 버리라고 주의를 주었다. 성서를 읽어본 바에 의하면 예수 자신도 가르침을 베풀 때 유머를 배제하지 않았다. 부자가 신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에서는 웃음을 자아내면서 교훈을 주는 만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리딩이 준 가장 간결한 대답은 아마도 일단 시도하라일 것이다. 일단 자발적으로 목표 달성에 도전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집중적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비록 필요한 모든 단계를 알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알고 있는 것을 행하다 보면 다음 단계는 저절로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집중적인 노력이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숨는다거나 걱정하거나 초조해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집중적인 노력이란 땅을 파고 들어가 숨는다거나 걱정하거나 초조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그것이 성공할 것인지 여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타인을 들볶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시도해 보십시오. 자신이 택한 분야에 전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준 것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기간에 걸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성공을 하고 물질적 부를 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리딩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오직 창조력과 조화되어 일할 때만이 진정한 번영과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자격이 없는 동료가 특혜를 받아 승진한 것에 대해서 시기와 분노로 고통받는 어떤 사람을 상담하면서 케이시는 비록 그 승진자가 물질적 풍요는 즐길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역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으므로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살다 보면 의욕이 일어나는 시기가 닥칠 겁니다. 당신은 법과 질서와 타인의 권리까지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물질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많은 영혼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활동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배후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당신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착하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의혹까지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웅크리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부끄러움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짧은 리딩을 통해 케이시는 의뢰인에게 시기와 탐욕이라는 두 가지의 내적인 적을 경계하라는 충고를 했던 것이다. 적이 역시 개인적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일터에서도 피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케이시는 자신을 화나게 만든 동료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초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의뢰인은 자신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동료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케이시에게 물었다. 케이시는 여기서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사랑에서 나온 무관심이란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다. 그의 제안은 이런 것이다.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나 되도록 그들과 다른 방면의 활동에 몰두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에 대한 무관심이 다른 분야의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십시오. 용서를 통해 자신의 내부에서 사랑을 구현하도록 하십시오. 스스로 실천하는 선행만이 시기와 다툼과 무지를 몰아냅니다. 너그러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한 미덕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대할 때 장점을 확대해서 보고 단점을 축소시켜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조차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용서하듯 당신도 용서하십시오. 타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조화심도 결국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또 다른 내부의 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내부의 적들이 사랑을 방해하지 않을까 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를 가지십시오. 인내 속에서 자신은 자신의 영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누군가를 교수형시키는 환상에 골몰한다는 것에 내기를 걸 수도 있다. 아마도 그 적은 우리를 화나게 하는 어떤 무례함을 범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자신이 투영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달리 말해서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 감정에 젖어 있다면 이로 인해 자신이 다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창조적 목적에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찔끔찔끔 낭비한다. 더 나쁜 것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케이시가 지적했듯 분노는 실제로 신체의 자연적 기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으며 혈액순환과 분비선과 소화기 계통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확실히 분노는 혈압에 나쁜 영향을 주며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장 나쁜 것은 분노와 원한이 삶의 개선과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다. 나는 부정적 생각에 흠뻑 빠진다는 것이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임을 깨달음으로써
그 부정적 생각을 몰아낼 수 있었다. 때로는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 우리 삶에는 많은 부정적 태도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케이시에 따르면 그런 태도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단 하나의 통합된 질문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서 항상 근본적 선택의 기회가 놓여 있다고 한다. 즉, 우리는 신의 길을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신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즉, 내부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의식의 본보기를 따르는 것, 우리는 리딩들이 영혼의 결실이라고 자주 언급했던 그런 특성들을 구현하게 된다. 그 특성들이란 사랑, 친절, 인내, 온화, 협력 등이다. 다른 한편으로 신에 대한 반항, 자기 내부의 신의 맥동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는 반대의 특성들을 초래한다. 적의, 좌절, 시기, 두려움 등이 나타난다. 만일 신에 대한 반항이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초래한다면, 아니 적어도 우리를 그런 부정적 감정에 종속시킨다면, 그런 감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의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케이시는 말한다. 케이시 리딩의 주된 가르침은 인간 의지가 지닌 힘이다. 이 힘은 우리가 부정적 태도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나는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처한 상황 자체가 그렇다. 나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인생 자체가 좌절로 가득 차 있다. 자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일부인 의지의 힘을 부정하는 셈이다. 리딩은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무력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다. 주변 상황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결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결심한 그 사람이 될수 있다. 우리가 의지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그러므로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마음가짐은 자기 확신이다. 장미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름답게 피어나듯 우리도 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자신을 신의 사랑으로 채우면 부정적 요소는 사라진다. 케이시는 리딩에서 이렇게 말한다.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십시오. 물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긍정적인 것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시에게 있어서 이 긍정적인 어떤 것은 바로 신성한 사랑을 의미했다. 당신의 삶에서 원한을 내쫓으십시오. 그런 다음 신의 사랑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원한 같은 것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만일 신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운다면 자신에게는 부정적인 어떤 것도 스며들 여지가 없게 된다. 이런 충고들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조사하여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미움, 증오, 시기 등을 버리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합니다. 이런 것들 대신 남을 돕고자 하는 바램이나 희망, 자기보다 덜 행복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기서 말해진 이 충고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신의 사랑을 찾고 있는 그것을 행위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타인의 마음과 영혼에 기쁨과 조화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신의 사랑의 빛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줄 것입니다. 빛을 향하십시오. 그러면 그림자는 뒤로 처질 것입니다. 삶에서 적의를 없애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단지 적의를 쌓아두지 않는 것이다. K씨 질문자 중 한 명은 미국 의료협회에 대한 적대적 취급을 걱정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협회의 공격이 무의로 끝날 것인가를 K씨에게 물었다. K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반목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 신체 역시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만일 당신이 적개심을 품게 되면 반목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평화를 생각한다면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상대에게 다른 쪽 뺨을 내어주듯 비록 화가 났을지라도 친절하게 행동하라. 이런 태도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구축하게 되고 내부에 있는 평화를 찾게 된다. 사실 K씨는 리딩에서 무심한 사랑이라고 부르는 특성, 그 특성이 적대감을 녹일 수 있다고 가르쳤다. 무심한 사랑이란 우리 자신이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며 결과는 신의 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증오를 증오로서 맞서면 당신은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자신만이 아니라 당신에게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까지도 고양시키게 됩니다. 원한을 품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물론 이 충고를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적의를 품고자 하는 의욕을 물리쳐야 하며 그런 유혹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방관해서도 안 된다. K씨는 우리가 용서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방법을 말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원한을 품고 있거나 증오감을 지닌 상태에서는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없다. K씨는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들도 적어도 나름대로는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방법이 보잘것없거나 어떤 길을 택하든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 안에 있는 모든 권능은 신의 것이며 신에게서 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원한을 품으면 자신의 내부에 있는 신이 타인의 내부에 있는 신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힘들이 충돌하면 즉 한 손에는 적의가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신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그런 힘들은 공존할 수 없으므로 당신의 적의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개별 영혼에 있어서 최악의 결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상처를 입었으며 자아의식에 입은 상처가 바로 장애물입니다. 그것들이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혼동케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 모두의 본성에 혼란과 결점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유일한 죄는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케이시가 이보다 더 분명하게 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다. 우리는 상처를 입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적대적 태도를 취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좌절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 함축된 논리적 의미는 우리가 이기주의를 극복하면 그것으로부터 야기된 부정적 감정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점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자신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적인 이상을 표현하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완수하는 통로로서 자신을 이용해야 한다. 당신이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사랑하면 사랑받을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면 원망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적대감을 평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평화를 주어야 합니다. 좌절과 낙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타인을 격려해 주어야만 합니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해야 할 뿐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 절판이 돼서 쉽게 구하실 수는 없지만 아마 도서관에 검색하시면 있는 도서관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제가 마저 다 리뷰하진 못했는데 다음에 시간 될때한번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드가 케이시의 삶의 열 가지 해답입니다. 먼저 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저자는 따로 있는데 이게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을 바탕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에드가 케이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어린 시절은 그 시절의 소년들처럼 단순하고 평범한 것이었다. 그러나 간혹 그의 비범한 능력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4살 때 사고로 죽은 할아버지의 환영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조금 더 나아가 교과서를 머리에 베고 자면 그 내용 전부가 저절로 암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젊은 에드가 케이시가 숲에서 홀로 성서를 읽고 있던 중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그의 기도가 응답받으리라는 말을 그런 하는 환영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몹시 놀란 상태였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 특히 아픈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이 바람은 에드가 케이시의 삶을 통해 줄곧 지속되어 온 소망이었다. 그의 특별한 능력이 처음으로 치유에 이용된 것은 그가 우연히 공에 맞고 난 다음이었다. 공에 맞은 충격으로 인해 그는 하루 종일 이상하게 행동했었다. 마침내 침대에 드러눕게 된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부모에게 설명했다. 부모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다음날 아침 케이시는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났는데 그는 자신이 공에 맞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23살 생일을 맞기 직전 에드가 케이시는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었다. 1년 이상 그는 목이 쉰 듯한 휘파람 소리 외에는 어떤 말도 할수 없었다. 그 지역의 여러 의사들이 그를 고쳐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알 레인이라는 체면 치료와 전골 요법에 대한 통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케이시를 자기 체면 상태로 유도하면서 치료의 돌파구가 열렸다. 자기 체면 상태에 들어간 게드가는 정상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말했다. 그는 목의 이상이 암시를 통해 제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레이는 적당한 암시를 걸었고, 그 이후 암시에서 깨어난 에드가 케이시는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 에드가 케이시는 이렇게 리딩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에 따르면 의식적 마음은 물질적 육체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오직 무의식적 마음만이 물질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상의 제한적 존재의 한계를 초월하려는 사심이 없고 건설적인 의지를 지녀야만 한다. 또 우리는 우주의 단일성에 녹아들고자 하는 동시에 우주의 보편성과 조화되고자 하는 절대적 소망을 가져야만 한다. 이 보편성이야말로 케이시가 말하는 신의 개념인 것이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신의 일부이며 다시 신과 하나가 될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며 무한한 근원의 힘에 의지하면서 우리의 자유 의지를 그 힘에 조화시켜야 한다. 조물주의자 창조주인 신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부모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지니고 있다. 피조물에 대한 신의 사랑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 더구나 우주적 사랑은 모든 의식의 핵심 속에 변함없이 존재한다. 반면 우리는 신에 대해서만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형태로 신의 사랑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자식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케이시의 신념 기본은 두 가지다. 신은 유일하며 또한 신은 사랑이다.
내가 케이시와 아들러의 책들에서 읽은 것과 고대에 관한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신은 우주라는 배의 선장이며 몸소 키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에게 운전을 맡기고 편히 지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이 같은 단순한 상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신의 의지와 우주의 힘에 완전히 내맡겨야 하며 협력자와 동료로서 신과 함께 해야 한다는 에드가 케이시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운 다음 꼭 죄는 옷을 느슨하게 하고 요가의 방법에 따라 심호흡을 하라고 에드가 케이시는 제안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육체적 의식을 느슨하게 하여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우주 의식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타인에게 품고 있는 원한과 불친절한 생각들을 멀리 쫓아내게 된다. 자아가 신의 의지에 완전히 복종하는 데 유리하도록 이기적 욕망은 버려진다. 케이시는 신은 우리가 부르면 바로 응답하기 위해서 언제나 가까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는 내부에서 창조력이 솟아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서 제거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을 실행하는데 선언이나 기도가 도움이 된다. 우리는 스스로 지구에 태어나게 됨으로써 신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고, 이제 우리의 임무는 애초에 우리가 분리되어 나왔던 신, 창조력과 다시 결합하는 것이다. 완전한 법칙이란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태초에 주어진 창조주와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구에 머무는 동안 창조주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리딩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차원에서 경험을 쌓게 된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영혼의 발전을 위한 영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봉사, 그리고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움은 우리가 실천하는 인내와 관용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도록 하는 것이라고 케이시는 암시한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안에서 현존하는 신과 마주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신의 모범으로 비춰질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을 깨우쳐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개인적 경험에 부여된 목적을 완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창조력에 좀더 조화되도록 돕는 것은 그렇지 않다면 역설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이나 많은 경험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영혼의 활동이 자기 발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비이기적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과 그 삶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은 힘겨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위대한 성취와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혼이라는 과일 나무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 나무가 자라도록 우리가 걱정하거나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자각하게 되면 우리는 좀더 충만하고 균형 잡힌 존재가 된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게 될 보상은 우리 영혼이 창조주인 신과 재결합하는 것이다. 영혼은 자신의 발전을 서두르기 위해 지상에 체류하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기를 갈망한다. 아마도 영혼은 환생의 사이클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사이클을 앞당기기 위해 자진해서 지상의 고통에 뛰어드는 것 같다. 우리는 다시 지구로 돌아와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이 주어졌을 때 케이시는 가능한 단 하나의 충고를 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다시 지구로 돌아올 필요가 없을 겁니다.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평온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의 의지를 신의 의지에 조화시켜야 된다는 케이시의 안내는 우리가 주변 세상의 혼돈으로 인해 현기증을 느끼고 있을 때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세상의 힘에 의해 폭풍 속의 종이컵처럼 내던진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과거보다 더 한층 내적 수단에 의지하게끔 내몰리게 된다. 케이시의 중요한 원리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창조력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무제한의 에너지와 체력의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원천을 가지게 된다. 우리 대부분은 특별한 기도문의 충고에 익숙하다. 에드가 케이시는 세상을 더 평화로운 상태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 내부의 평화를 얻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진정한 내적 평화를 얻은 다음에야 다른 사람에게 평화의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인생을 평화와 조화와 함께 여는 전체로 여십시오. 생존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즉, 죽음과 삶은 하나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암시를 재확인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이상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것이며 각 개인의 목표가 내부의 신성함에 일치되어야 하고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자신을 창조력과 조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케이시는 이런 식으로 말한다. 당신이 신의 법칙과 조화롭게 산다면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신의 법칙에 순응해서 살면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사람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당신이 가족의 일원이듯이 도시의 시민이고 국가의 국민이며 우주의 일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먼저 영적 측면에서 당신의 이상을 파악하십시오. 당신의 성향에 맞는 이상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 이상을 알고 그것을 일에 적용할 때 당신은 행복하고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최상의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은 세상에 비친 신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항상 자신의 영적 이상에 충실하라고 케이시는 말한다. 영적 이상은 우리를 안정되게 고정시켜주는 다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혼란스럽고 위협적이라도 자신의 이상에 충실해야 한다. 심지어 물질적 보상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도 이상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다. 평화와 조화를 얻는데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른 삶 속에서 그것들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양심을 거스릴 수 없으며 자기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케이시가 주장한 기본적인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우리 각자는 창조력이 현상계에서 물질적 형태로 구현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역시 신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바로 창조주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하찮게 대접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을 그렇게 대접한다는 의미이다. 케이시는 그럴 경우에 우리의 양심은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창조주를 사랑해야 하며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케이시는 우리가 예수의 형제 자매이며 모두가 진정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가 날마다 행했던 것처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곳에서 친절을 보이십시오. 저곳에서는 온화함을 보여주십시오. 비틀거리는 사람에게 가혹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본보기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에게 온화하게 말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신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와 형제애를 구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평화롭고 싶다면 먼저 타인을 평화롭게 해주어야 합니다. 만일 친구를 가지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친절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만일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K씨는 사랑스러운 사람뿐만 아니라 적이나 우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고 캐시가 말한 것의 또 다른 예이다. 상대의 적의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다른 쪽의 뺨을 대준다는 것은 항상 모험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그가 화가 난 것은 우리가 신의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자각으로부터 얻은 내적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될 세상의 선의를 축적해 가는 것도 포함된다. 다음은 어떻게 최상의 건강과 최고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K씨의 의학적 가르침은 모두가 중심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첫 번째 질문에서 배운 것, 우리에게 친숙하게 들린다. 영혼은 생명이며 마음은 건축가이고 육체는 그 결과이다. K씨에게 건강과 치유는 육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요소를 포함한 것이었다.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분노도 두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분노 자체가 마음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생각이든 말로 하든 몸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나 말은 상한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우리 몸에 나쁜 독소를 발생시킵니다. 자기 자신이나 몸에 대한 태도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K씨는 우리가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경고한다. 태도가 신체의 물리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장병이나 간 질환을 앓게 됩니다. 이웃을 시기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소화 장애나 심장 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힘과 능력은 창조주라는 유일한 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창조주라는 원천으로부터 나온 건강과 에너지가 바르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잘못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실제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치유하는 주체는 환자 자신의 몸과 마음이다. 아,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치유를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물질적 육체에 각각 원자의 힘은 양과 음의 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로 이 힘들이 우리를 물질적 차원으로 데려다 준 것입니다. 그것들은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치는 전기적 성질로 인해 물질계로 편입되거나 물질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힘에 도움이 되는 원자의 진동을 고양시키면 신성한 힘이 물질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파괴적인 힘은 이 진동의 고양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은 창조력을 통해 구현됩니다. 그리고 창조력은 구현된 신입니다. 이 시점부터 자아는 사소한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위, 입장, 시간, 시기, 장소, 이름, 이해력 등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를 연구하고 도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실체는 치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신체 계통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6에서 8컵의 물을 마시라는 등 배설보다는 식이요법을 강조했다. 그리고 적절한 혈액순환과 정상적 신체 상태를 위한 운동과 마사지에 중점을 두었다. 다음은 치매에 대한 에드가 케이시의 리딩이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 질병에 대한 K씨의 권고 중 하나는 알루미늄 그릇으로 요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권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1980년대, 그때 많은 과학자들은 뇌 세포 손상의 원인으로 알루미늄을 지적했다. 그리고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뇌 세포에서 보통보다 많은 수준의 알루미늄이 발견되기에 이르렀다. 심상환은 영혼은 생명이고 마음은 건축가이며 육체는 그 결과이다. 이런 케이시의 확신에서 직접적으로 움튼 것이다. 신체는 그 모양이나 반응에 있어서 영적입니다. 상상 자체가 그런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외적 치료법은 자기 내부에서 행해지는 치유를 돕기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이런 깨달음과 태도가 자신을 통해서 구현되는 무궁한 치유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힘이 자신에게 계속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기도와 명상에 있는 건설적 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기 내부의 진동을 끌어올리십시오. 우리 내부에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치유력은 단 하나의 원천에서 비롯됩니다. 육체가 근심이나 초조함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면 혹은 그 직전에 눈앞에 탁 트인 공터로 나가서 5분에서 10분 동안 그곳을 몇 바퀴 뛰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거닐 때에도 생각은 건설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정신적 태도를 견지하십시오. 리딩에서 한 여성이 건선에 완전한 치료법이 있는지 케이시에게 묻자 그의 대답은 간결하지만 확고했다. 이 병은 대부분 음식 때문에 발병합니다. 치료법은 있습니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 그리고 바르게 생각하기도 필요합니다. 피가노 박사는 바르게 생각하기에 찬성한다. 그의 논문에서 피가노 박사는 케이시의 말을 긍정하면서 다른 의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었다. 리딩에서만이 아니라 현대 과학에서도 환자와 의사의 태도는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된 사실이다. 생각하는 것과 먹는 것이 결합되어 우리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긴장 상태나 극도로 피곤하거나 흥분되었거나 화가 났을 때는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다른 여러 리딩들도 천천히 먹어야 한다는 현명한 식습관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긴장했을 때는 먹지 말라고 하고 있다. 이제는 이런 가르침들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가르침들이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니었으며 시대를 앞선 급진적 충고였다. 오늘날 거의 모든 영양학 연구들이 케이시의 소박한 지혜를 재확인하고 있다. 케이시가 추천한 다른 과일들로는 포도, 오렌지, 라임, 파인애플, 그리고 그것들의 즙이 거론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색다른 점이 있다. 케이시는 곡류가 인체에 좋다고 말하면서도 그것들을 감귤들과 같이 먹으면 안 좋다고 했다. 이렇게 곡류와 감귤류를 함께 먹으면 위장의 산도가 해로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귤류 과일만 먹으면 그것이 배설 촉진제 역할을 하지만 곡류와 같이 섭취하면 감귤류 과일은 위장 자체의 소화력을 돕기보다는 위장의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소에 관해서는 케이시는 땅 위에서 자란 것과 땅 밑에서 자란 것을 섞어서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최상의 운동은 매일 30분씩 걷는 것이다. 신체 전반에 대한 자극을 중시해온 케이시는 자연이 건강의 요체로서 운동을 옹호한다. 한 가지 기본 원리는 몸의 특정 부위에만 지나치게 중점을 두지 말라는 그의 경고다. 대신에 우리는 신체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신 운동을 해야만 한다.
케이시는 집 고양이가 잠에서 깨어날 때 그때 하는 기지개와 하품을 운동의 이상적 모델로 매우 중시했다. 우리는 고양이처럼 신체의 잠을 깨움으로써 하루를 시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늘 앉아서 생활하는 우리로서는 하루에 서너 차례 휴식을 하면서 이런 동작을 반복해야 한다. 이것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다. 케이시에 따르면 진짜 최상의 운동은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탁 트인 곳에서 걷는 것이다. 이것은 신체 전반의 건강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자극이 중요하다는 그의 주장을 고려할 때 논리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인체의 모든 조직과 기관의 기능이 조화되어야 합니다. 그는 건강에 단지 항생물질을 투여하거나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건강을 완벽한 균형의 상태, 치유란 다시 그런 균형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균형이라는 것이 단지 육체적 차원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모든 삶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균형이란 영적 실제의 반영인 것이다. 맥거레이 박사가 그것을 인용하고 있다. 모든 치유력은 단 하나의 근원적인 힘에서 비롯됩니다.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하고, 약을 하고, 심지어 수술을 하는 것조차 창조력 혹은 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 치유력을 가진 몸 안의 힘을 자각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케이시에게 있어서 사랑은 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신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점을 거듭 밝혔다. 실제로 그는 신이 사랑이며 사랑은 신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랑 역시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사랑은 신입니다. 우주 법칙은 이 세 단어로 완성됩니다. 인간은 이 속성을 수행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삶이 완전해지고 생명의 영속성이 실현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창조력의 구체화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케이시는 일을 잘하는 근본은 사랑이라고 말한다. 아마 일터에서 하는 일은 그곳에서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랑의 질을 개선하고 싶다고 말할 때 자주 개인적인 관계, 우정, 가족관계, 연애 등을 염두에 두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먼저 그런 개인적인 관계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살피고자 한다. 그런 다음 일터에서의 사랑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영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시간과 공간 속을 나아갔습니다. 그 드러남은 밀과 옥수수와 인간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존재는 신의 영이 움직인 결과이다. 우리는 영혼 속에 신의 자국, 즉 신성한 사랑의 자국을 간직하고 있다. 일과 사랑과 삶의 어느 분야이든지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행동 중에 신의 사랑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이기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창조력과 조화되지 않는 사랑이 없는 그런 목표 말이다. 케이시는 경고한다. 만일 그런 목표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가장 내밀한 자아와 상반된 목표를 향해 달리는 꼴이 된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케이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실체는 앞으로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최선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신을 창조하는 능력이야말로 창조력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자기 방종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케이시에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 신이 추상적 신이든 인격화된 신이든 그것을 심상화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나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비록 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람직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말이다. 나도 언젠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비록 의식적으로는 그런 상태를 이상으로 여기긴 하지만 나는 어두운 방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까만 고양이를 찾으려는 맹인이 된 듯한 기분이다. 리딩을 통해서 케이시의 사상들을 추적한 결과 몇 가닥의 빛줄기가 어두운 방을 비추고 나는 약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케이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신의 현현은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다. 뉴 잉글랜드 산자락의 가을 낙엽에도 잠자는 5살배기 아들의 얼굴에도 아이가 갑자기 짓궂은 장난을 시작해도 거기에는 분명히 신이 존재하고 있다. 추측하건대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신의 사랑을 우선하라는 케이시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성서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신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 왜냐하면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사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을 주십시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먼저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면 물질적 혹은 이 지상의 차원에서 사랑의 법칙이 구현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상이나 보답을 바라면서 주는 것은 사랑의 법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신의 사랑과 같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데 보상에 대한 기대가 수반되면 타인을 위한 일을 하면서 어떤 단서를 붙인다면 이미 그것은 더 이상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더 이상 신성한 사랑을 구현하지 못한다. 그리고 창조력의 완전한 권능으로부터 단절된다. 그 최종 결과는 효율적으로 일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게 된다. 케이시는 사랑과 봉사의 경험을 말하면서 거듭 반복해서 기쁨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쁨은 타인에 대해서 봉사할 때 저절로 야기되는 결과이며 봉사의 자동적 보상이다. 그러나 사실은 보상 이상이며 우리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케이시는 우리가 일상을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거듭해서 충고하고 있다. 인생은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슬픔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생활 속에서, 타인과의 사귐에서, 일상 활동 속에서 항상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쁨과 행복이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케이시는 자주 기쁨과 유머를 강조했으며 의기소침한 태도를 버리라고 주의를 주었다. 성서를 읽어본 바에 의하면 예수 자신도 가르침을 베풀 때 유머를 배제하지 않았다. 부자가 신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에서는 웃음을 자아내면서 교훈을 주는 만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리딩이 준 가장 간결한 대답은 아마도 일단 시도하라일 것이다. 일단 자발적으로 목표 달성에 도전하게 되면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집중적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비록 필요한 모든 단계를 알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알고 있는 것을 행하다 보면 다음 단계는 저절로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집중적인 노력이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숨는다거나 걱정하거나 초조해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집중적인 노력이란 땅을 파고 들어가 숨는다거나 걱정하거나 초조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그것이 성공할 것인지 여부를 가지고 자신이나 타인을 들볶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시도해 보십시오. 자신이 택한 분야에 전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준 것만큼 되돌려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단기간에 걸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성공을 하고 물질적 부를 얻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리딩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오직 창조력과 조화되어 일할 때만이 진정한 번영과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자격이 없는 동료가 특혜를 받아 승진한 것에 대해서 시기와 분노로 고통받는 어떤 사람을 상담하면서 케이시는 비록 그 승진자가 물질적 풍요는 즐길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역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으므로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살다 보면 의욕이 일어나는 시기가 닥칠 겁니다. 당신은 법과 질서와 타인의 권리까지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물질적 측면에서 보자면 그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많은 영혼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활동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배후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당신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착하게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의혹까지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웅크리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부끄러움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짧은 리딩을 통해 케이시는 의뢰인에게 시기와 탐욕이라는 두 가지의 내적인 적을 경계하라는 충고를 했던 것이다. 적이 역시 개인적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일터에서도 피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케이시는 자신을 화나게 만든 동료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초월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의뢰인은 자신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동료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케이시에게 물었다. 케이시는 여기서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사랑에서 나온 무관심이란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다. 그의 제안은 이런 것이다. 그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경우라면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나 되도록 그들과 다른 방면의 활동에 몰두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에 대한 무관심이 다른 분야의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십시오. 용서를 통해 자신의 내부에서 사랑을 구현하도록 하십시오. 스스로 실천하는 선행만이 시기와 다툼과 무지를 몰아냅니다. 너그러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한 미덕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대할 때 장점을 확대해서 보고 단점을 축소시켜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조차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용서하듯 당신도 용서하십시오. 타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조화심도 결국은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장애가 되는 또 다른 내부의 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내부의 적들이 사랑을 방해하지 않을까 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인내를 가지십시오. 인내 속에서 자신은 자신의 영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누군가를 교수형시키는 환상에 골몰한다는 것에 내기를 걸 수도 있다. 아마도 그 적은 우리를 화나게 하는 어떤 무례함을 범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자신이 투영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달리 말해서 단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 감정에 젖어 있다면 이로 인해 자신이 다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창조적 목적에 바람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찔끔찔끔 낭비한다. 더 나쁜 것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케이시가 지적했듯 분노는 실제로 신체의 자연적 기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으며 혈액순환과 분비선과 소화기 계통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확실히 분노는 혈압에 나쁜 영향을 주며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장 나쁜 것은 분노와 원한이
삶의 개성과는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다. 나는 부정적 생각에 흠뻑 빠진다는 것이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임을 깨달음으로써 그 부정적 생각을 몰아낼 수 있었다. 때로는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 우리 삶에는 많은 부정적 태도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케이시에 따르면 그런 태도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단 하나의 통합된 질문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서 항상 근본적 선택의 기회가 놓여 있다고 한다. 즉, 우리는 신의 길을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신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즉, 내부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의식의 본보기를 따르는 것, 우리는 리딩들이 영혼의 결실이라고 자주 언급했던 그런 특성들을 구현하게 된다. 그 특성들이란 사랑, 친절, 인내, 온화, 협력 등이다. 다른 한편으로 신에 대한 반항, 자기 내부의 신의 맥동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는 반대의 특성들을 초래한다. 적의, 좌절, 시기, 두려움 등이 나타난다. 만일 신에 대한 반항이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초래한다면, 아니 적어도 우리를 그런 부정적 감정에 종속시킨다면 그런 감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의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케이시는 말한다. 케이시 리딩의 주된 가르침은 인간 의지가 지닌 힘이다. 이 힘은 우리가 부정적 태도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나는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처한 상황 자체가 그렇다. 나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인생 자체가 좌절로 가득 차 있다. 자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일부인 의지의 힘을 부정하는 셈이다. 리딩은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무력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다. 주변 상황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결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이 결심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의지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그러므로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마음가짐은 자기 확신이다. 장미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름답게 피어나듯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자신을 신의 사랑으로 채우면 부정적 요소는 사라진다. 케이시는 리딩에서 이렇게 말한다.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십시오. 물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긍정적인 것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케이시에게 있어서 이 긍정적인 어떤 것은 바로 신성한 사랑을 의미했다. 당신의 삶에서 원한을 내쫓으십시오. 그런 다음 신의 사랑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원한 같은 것은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만일 신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운다면 자신에게는 부정적인 어떤 것도 스며들 여지가 없게 된다. 이런 충고들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조사하여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미움, 증오, 시기 등을 버리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르게 합니다. 이런 것들 대신 남을 돕고자 하는 바람이나 희망, 자기보다 덜 행복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기서 말해진 이 충고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신의 사랑을 찾고 있는 그것을 행위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타인의 마음과 영혼에 기쁨과 조화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신의 사랑의 빛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줄 것입니다.
빛을 향하십시오. 그러면 그림자는 뒤로 처질 것입니다. 삶에서 적의를 없애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단지 적의를 쌓아두지 않는 것이다. K씨 질문자 중 한 명은 미국 의료협회에 대한 적대적 취급을 걱정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협회의 공격이 무의로 끝날 것인가를 K씨에게 물었다. K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반목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 신체 역시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만일 당신이 적개심을 품게 되면 반목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평화를 생각한다면 평화를 누리게 될 겁니다. 상대에게 다른 쪽 뺨을 내어주듯 비록 화가 났을지라도 친절하게 행동하라. 이런 태도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구축하게 되고 내부에 있는 평화를 찾게 된다. 사실 K씨는 리딩에서 무심한 사랑이라고 부르는 특성, 그 특성이 적대감을 녹일 수 있다고 가르쳤다. 무심한 사랑이란 우리 자신이 사랑에서 우러나온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며 결과는 신의 손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증오를 증오로서 맞서면 당신은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자신만이 아니라 당신에게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까지도 고양시키게 됩니다. 원한을 품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물론 이 충고를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적의를 품고자 하는 의욕을 물리쳐야 하며 그런 유혹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방관해서도 안 된다. K씨는 우리가 용서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방법을 말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원한을 품고 있거나 증오감을 지닌 상태에서는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없다. K씨는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들도 적어도 나름대로는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방법이 보잘것없거나 어떤 길을 택하든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 안에 있는 모든 권능은 신의 것이며 신에게서 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원한을 품으면 자신의 내부에 있는 신이 타인의 내부에 있는 신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힘들이 충돌하면 즉 한 손에는 적의가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신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그런 힘들은 공존할 수 없으므로 당신의 적의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개별 영혼에 있어서 최악의 결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상처를 입었으며 자아의식에 입은 상처가 바로 장애물입니다. 그것들이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혼동케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 모두의 본성에 혼란과 결점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유일한 죄는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케이시가 이보다 더 분명하게 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다. 우리는 상처를 입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적대적 태도를 취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좌절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 함축된 논리적 의미는 우리가 이기주의를 극복하면 그것으로부터 야기된 부정적 감정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점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자신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적인 이상을 표현하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완수하는 통로로서 자신을 이용해야 한다. 당신이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사랑하면 사랑받을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면 원망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적대감을 평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평화를 주어야 합니다. 좌절과 낙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타인을 격려해 주어야만 합니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해야 할 뿐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지금 절판이 돼서 쉽게 구하실 수는 없지만 아마 도서관에 검색하시면 있는 도서관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제가 마저 다 리뷰하진 못했는데 다음에 시간 될때한번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